Two Chainz and Rollies. Two Chainz and Rollies. Two Chainz and Rollies. Give it to me. 네, 별로요. Give it to me. 연결고리 리믹스. 네, 그거는 저희가 뭐 거의 한 1년 만에 불러본 것 같은데. 연초에 한 번 했나? 네, 맞아요. 잘 안 불르는 노래인데 오늘 동근이 형이랑 한 무대를 하니까. 2011년? 2012년. 12년에 뭐 동근이 형 솔로곡인데 저희가 피처링한 노래고 셋 다 그때 벤츠를 사가지고 그거를 축하하는 노래였는데 거기서 이제 도끼 가사에 현재는 Bands, 미래는 Ghosts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2년 만에 오늘 Ghosts를 뽑았어요. 그리고 램보르기니까지 뽑았어요. Let's get it! Yeah, we got no bags in the last 250 right there, that's like And right next to that The diamond bar with an AMG grill on That's my right there Oh shit, we got that muscle break top down Yes, I can pedal Let's go!
이제부터 따라해 내 노래. 내 바지 남이 내 엉덩이보다 더 내가 살아남을지 난 아무도 몰랐어. 겉멋이라고 나가내도 애들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입고 왜 반반하고 앉은 말아 어디 갔어. 나 서울 도박이 잠깐의 소나기 피하고 있었어. 실망을 하지만 내가 눈자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난 멀어갈 길이 날아가 처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무대에서 처음 듣던 목소리 몇 년 전에 무대 위 지금은 작은 무대 위 내 프로틴 내 비율은 노력만 되는 무대예요. 내 꿈을 더 키워 책 뒤에서 나도 안 쉬고 아무리 거들어 내 바람이 내들 입마저 아프지는 않네요. 강이 보이는지 거기에 누가 보이는지 네가 보고 나는 내 꿈에 살아 넘겨봐 얼마든지 소리 질러 Yeah, yeah, yeah.
Let's go. What? Cause I keep this a cereal, so I can tie like cereal. Days ain't sunny,
미국배 아 캠캠 버리 절대로 말할 것 같이 된 버리 진진거림 시간 없어 버리 굽히지 않게 뒤에 키워 나가는 버리 의식의 어떤 꿈식의 눈보를 보고 빨간서 이제 끝이네 우선이 다 먹어 치워 내가 다 무너뜨려 내 앞에서 거만 떠지마 웃음 내 마 싫어 유 너네 얼굴에다 비오지 하 김동균 이 쇼는 끝이 없을 거야 김원준 하 Win or lose 선택의 전문가 기억주 내 속에 평화를 지켜 눈에서 내 집어 맞춘 D.O.Q. You're funny You're real real funny 모르니까 하는 짓거리 동시대 공존해도 우리 너무 달라 이건 농담 아냐 그 주문 아니다 너 Anything that funny Anything that funny Anything that funny Anything that funny 오늘 특별하게 YDG 형이 같이 공연 라인업에 있어서 YDG 형이 이제 죄인 같이 해보는 거 어떠냐 하셔갖고 그 곡이 나온 다음에 둘이 라이브로 들려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리게 돼서 2012년? 2011년? 11년이다 2011년에 나온 데일리 루틴이라는 제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그 당시에 2011년에 딱 작업된 건 아니고 저가 정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있을 때 저 작업실에서 이제 211이라는 친구가 곡을 만들고 있을 때 그냥 그때 그 친구가 곡을 만들 때 저가 비트가 너무 좋아갖고 가사를 거기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다 쓰고 가사 내용이 나와서 이제 211이랑 이 곡은 뭔가 피처링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곡이 이제 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좀 랩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YDG 형이 하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벌스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훅이랑 막 브릿지 부분에 막 멘트하는 거랑 이런 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공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피처링 아티스트가 누구냐 하면 항상 YDG 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렇게 같이 라이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했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안 됐다가 예, 3년 만에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저한테 의미 있는 무대예요.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욕망에 들수 없겠지 YDG
혹시 나쁜 남자는 인기가 오나 하지만 나쁜 남자는 나의 유행자 세상에 제일 더러운 건 바로 나이지 이런 얘기를 여자들한테 안 맞고 다른 건 있어고 내가 알아 니 속고 누가 알아 내 속고 같이 걸어가 보는 거지 이 peace of it 이 peace of it 이 peace of it 쏟아지는 peace of it peace of it peace of it 해면 유비를 피해 어디로 가시는 모두 쏟아지는 peace of it peace of it peace of it 해면 유비를 피해 어디로 가시는 모두 쏟아지는 peace of it peace of it peace of it 해면 유비를 피해 어디로 가시는 모두 쏟아지는 peace of it peace of it 해면 유비를 피해 어디로 가시는 모두 I don't know about you, yeah. But I think now you know about you, And I think Jesus know about you, yeah. Know about you, what? You know about. Low hotel 내가 여자랑 자라고 있어. 시행착오 속 믿음 자라고 있어. 내가 보기엔 난 누구보다 자라고 있어. 빛과 소금은 너도만 자라고 있어. 나는 인간이라 시사합니다. 허나 주신 능력으로 죄사합니다. 아가씨 출근해주지 영원 팔러 알았으면 가서 나 전화해도 팔러 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내게 시비를 거나 So simple 너무 착하거나 혹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 Come on! Still I don't know about me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know about me 결국엔 뒤에 가서 호박씨 가기 전에 꿀밥 먹어봤니 살기 위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되뇌이면 되뇌 운동해 달고 하는 영광의 두 손 눈끝이 내가 돼요 Still I don't know about me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know about me 결국엔 뒤에 가서 호박씨 가기 전에 골반 먹어봤니 살기 위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되뇌이면 되뇌 운동해 갈구하는 욕망의 두손 목표 제일 내가 제일 여러분 YDG 느껴라는 노래를 이제 자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키스 에이프랑 하는데 제 앨범이 이제 CD로와 이제 개별 구매로는 발매됐는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발매 안 돼서 또 놓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눈과 이제 귀뿐만 아닌 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진짜 막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뭔가 전 세계에 같이 느끼면 좋겠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Let's go! 예예 yeah, yeah, yeah. 마치 가져봐 아무리 시선해도 사람들은 결국엔 지려 하지만 막힌 찾기 힘든 텔레비전 안에 사람들은 어디 가고
내 능력과 진정 내 이분다 진정 아무 소리도 귀에서 다 진정 나는 계속 위로 그때 사실로 뒤로 가는지 나도 몰랐어 아무 중간도 불편해가는 위로 내가 원하는 건 다 줄까 무대 체력을 돈으로 바꾸는 마수 나는 밖으로 바꿔서 하수 나는 안 바꿔도 나 오늘 바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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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p with people who were fuck with H-I-L-I-T-E-O 말과는 멀어 나 쉣 잡자 세우지 않아 로션은 너무 많아고 더 높이 하늘 날아로 너에게 fuck with my team팬분들 하이라이트 레코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좋은 퀄리티로 작업물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듣고 좋으신 분들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미 벌써 계획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아티스트들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뭐 꾸준히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서포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죠. 요즘 핫한 애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니까 마치 예전에 서태지 아이들 듀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걸 다 제조해줬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저는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은 덜고 처음에 힙합 나왔을 때 그 희열, 즐거움, 새로운 것을 보고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허리케인 담벼라 서생원의 고양이 파도 위에 돌려는 얼 시간이 된것 같은데 네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혼자 있는 데 길이 난 정말 아닐 것은 너여 했는데 Come on! Sing! 여기쯤 고로게 Come on! Call agai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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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again, come on!일리네어 애들이 그 보여주는 가사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배울 점도 많고 어떤 부분은 그 친구들이 더 형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을 잘 적응 못하다가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음악에 이렇게 녹여내네. 우와! 대단하다, 좋다. 그렇게 같이 예전에는 그냥 단지 음악만 좋아했다가 이제는 사람들하고 같이 엮이면서 그 음악이 오니까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아빠는 U, E, O 세대 우리는 고, U, 가 세대 전방에 공개의 가 세대 안 가면 완전 전에 해고 배고프면 라면 가 라면 가 라면 가 라면 가서 먹어 야 어디 가서 내 참피 Everybody 다 같이 yeah! Jump, Thank you.